무더운 여름이 왔습니다. 잠시만 움직여도 땀이 굉장히 많이 나죠. 그래서 오늘의 요리는 설탕과 식초를 넣지 않은 콩나물의 구수한 맛을 살려낸 그런 시원한 콩나물 냉국을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콩나물 1kg이 필요합니다. 콩나물 1kg이 많은 것 같지만 시원하고 깊은 육수의 맛을 내려면 콩나물을 많이 사용하셔야 됩니다. 콩나물을 깨끗이 씻어준 후 끓일 용기에 담고 콩나물이 자작자작하게 덮일 정도의 물을 부어줍니다. 다시마 5개를 구석구석 넣어줍니다. 양파 반개도 가닥가닥 분리해 사이사이에 넣어줍니다. 청양고추 3개 뚝뚝 분질러서 사이사이에 넣어주고 소금 한 큰술을 넣은 뒤 끓여주시면 콩나물과 육수 함께 만들어지게 됩니다. 참 간편하죠. 2분 정도 끓여줍니다. 콩나물이 끓는 동안 콩나물 냉국에 들어갈 재료들을 준비해 볼 텐데요. 청양고추 4개는 잘 얄팍하게 채 썰어 주시고 중간에 씨 같은 것들이 지저분해질 수 있기 때문에 물에 담가서 씨만 분리해 준비해 두고요. 홍고추 2개는 씨도 분리해 내야 되지만 자체의 붉은 기운 때문에 곱게 채 썬 후 물에 씻어서 건져둡니다. 대파 한 대도 얇게 채 썰어줍니다. 2분 정도 끓여진 콩나물을 불을 끄고 양파, 다시마, 청양고추 넣었던 것들을 건져냅니다. 국간장을 한 스푼 넣어줍니다. 참치액 두 큰술을 넣어줍니다. 오늘의 꿀팁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늘 다섯 알 정도를 잘 빻으셔서요. 체에다가 아예 담은 채로 넣어서 숟가락으로 휘휘 저어가면서 마늘 맛을 우려낸 후 건져내어 줍니다.
볼에 얼음을 담은 물을 넣고 콩나물을 식혀줍니다. 자, 이때 콩나물은 따로 건져내어서 식혀줍니다. 어떤 분들은 콩나물을 씻어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아삭거린다고. 하지만 저는 물에 씻은 콩나물은 물맛이 나더라고요. 네. 콩나물 육수가 식어지면 큰 볼에 콩나물국을 담아주시고요. 함께 식은 콩나물을 넣어줍니다. 준비해둔 청홍고추와 파를 넣어줍니다. 통깨를 넣어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저는 고소함을 배가시키기 위해서 통깨를 갈고 얼음을 넣어줍니다. 정말 시원해 보이죠?